계속. 안녕하세요, 찐찐. 예찐. 진아야. 오늘은 제가 얘기를 써봤는데요. 한번 얘기해볼게요. 고마운 엄마. 오늘 바람상 공원에 간다. 잘한다. 그것도 밤에 운동하러 갔대. 밤에 운동하러 갔을 때 축구공은 축구 공이랑 농구공을 가져가서 첫 번째로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다. 나는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발로 찼는데 계속 쳐. 막지 못해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축구공이 굴러가지고 또 찼는데 허공으로 찼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달려가가지고 탁 찼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딱 한 번 성공했어요.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어요. 조금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팍 차는 거라고. 그래가지고 전 한번 했는데 계속 나오죠.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딱 한번 성공했더니 또 잘 못했는데 몇 번 많이 성공했어요. 그리고 제가 축구할 때 뭐 이렇게 잡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발에 굴려져가지고 이렇게 꽈당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는 울면서 왔어요. 엄마랑 아빠가. 그래가지고 괜찮아? 이렇게 말해줬어요. 근데 저는 괜찮아. 첫 번째 넘어진 건 괜찮았어요. 그래서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안 괜찮았지만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많이 아픈 게 아니라서 그냥 혼자 일어서고 축구를 또 다시 했어요. 근데 세 번째 넘어진 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살이 까졌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은 제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넘어질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잘 못 뛰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살짝 숨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아줬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좀 숨이 쉬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숨을 좀 쉬고 저는 축구를 하지 않고 조금만 쉬었어요. 그리고 농구를 했는데 제가 좀 농구를 체는 편이네요. 그래가지고 아빠는 예전에 축구랑 공 던지는 건 진짜 잘했거든요. 근데 지금 커서도 잘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빠는 큰 농구공으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5번 정도는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빠는 한 3개골 그 정도 넣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. 저는 딱 공을 던졌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성공했어요. 세워봐. 기분은 넘어질 때 조금 아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농구할 때 아쉬웠어요. 왜냐면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가서요. 서로 하나 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. 앞으로 살도 많이 빼고 건강해질 거예요. 진아, 요즘 우리 진아 운동하니까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조금 예뻐졌다. 우와, 이 왠지 이거 꽉 조였던 옷이 크더라 지금.